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지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쿠킹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지원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걸갑수와 양대산맥이 저희 어머니를 저기, 한번 씨, 내 거리 아닌데 아 이쪽이 걸값이에요. 네.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쿠킹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하세요. 식당 30년 경력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재료값만 받고 이렇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난 남녀가 음식을 배우러 엄마한테 온다면 엄마의 반응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연기 잘하는 친구를 모셨습니다. 네, 식당 가서 카메라부터 설치하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 어머니 죄송해요. 가자, 빨리 가자. 뭐하는 거야? 아니 엄마, 이 화장실 변기 왜 이래? 완전 막 엄마 일로 와봐 잠깐만. 아무렇지도 않았어. 왜 그러냐? 왜 그래? 여기 이쪽이. 엄마 나 왜 그러냐? 아까 괜찮았는데 엄마. 아니 왜 막혔지? 아니 내가 뚫을게. 나 이거 뚫었어요. 아니 엄마 변기가 자주 막히더라고. 너 있잖아 변비 자주 걸리더라. 얼마나 똥을 그렇게 굵게 싸냐. 변비 없어. 아니, 옛날부터 니는 그런 게 있어. 니 똥구멍 이상하게 생겼어 진짜. 성질을 혼나서 그냥 바꿔 죽겠는데 막혀가지고. 엄마 똥구멍 나 좋아 건강해.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근데 변비. 네. 예 안녕하세요. 잠깐만 신발 드릴게요. 앞치마 그냥 똑같은 거니까 하나씩 입어주세요. 네. 여기서 진행하는 자리예요. 아 네. 네. 스스로 입어도 되는데. 아 저희가 아, 네. 좀 그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다 해줘요. 어디 이렇게. 다 안 잠가도 되고요. 그냥 가운데만 하나 잠가도 돼요. 녹차, 홍차, 이게 밀크차 이게 있으니까 한번 골라갖고 어떤 건지. 네. 커플들이 자주 와요. 가끔에. 아, 그래서 내가 또 어제 샀어요. 아, 진짜요? 네. 혹시 하나 이렇게 나눠 먹어도 돼요? 아, 네, 저희 자기랑 지금 다 해야 돼요? 궁금해가지고. 아, 그러기 전에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조금만. 어? 골드. 그 유튜브 그거 아니에요? 어? 아, 우리 조정훈이 저 안 나가도 아, 있어요. 제... 진짜 저 다 봤어요. 아, 그러면 저... 정훈아, 한번 인사 좀 해, 여기는. 어, 진짜요? 어, 인사 좀 해. 정훈 씨, 제가 진짜 신경 써가지고. 아, 형님. 어, 형님. 형님,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나중에 알았거든요. 아, 진짜. 아,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저 잠깐만 아, 쉬고 있을게. 아, 잠깐만. 아 예. 이거 차가워요. 나는 원래 재훈이 아들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아, 네. 재밌게 배우다가, 네, 가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스로 찍어 먹어도 되는데 서로 먹여줘야 더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 네. 아이고 간지러워라 한 아이고 좋다. 네. 부럽다. 결혼했어요? 네. 아 그래요. 어. 애기도 있어요? 애기? 첫째가 5살 둘째는 3살. 아, 저는 첫째가 4살이요 둘째가 1살. 어? 예. 집이 어디? 집이 멀어요? 저는 강서구예요. 저는 강동구에서 왔어요. 엄청 멀네. 네, 지금 시간대가 만날 수밖에 없는 시간대에서. 아, 그렇구나. 네. 진행부터 할게요. 네. 이 처음에 기본부터 밝혀줄게요. 아, 네. 닭볶음탕이잖아. 네네. 계란말이하고 이거 감자칼인데 감자칼이에요. 아. 어차피 늦게 들어온다며.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여기 왜 뾰족한 거, 감자칼, 여기는 감자를 꽉 깎잖아. 네. 그랬는데, 이걸 왜 아, 왜 이러는 거야, 왜 지금이야. 전화 좀 좀. 아. 아니, 남편인데. 좀 잠깐 아. 작업 진행할 때는. 의심할 것 같아가지고. 등산 중이라고 하더라고. 등산 중이라고? 네. 아, 곤란하네. 네. 왜 삐져나왔어, 이게? 그거 그 새싹. 이렇게 쑤셔버리려고? 어! 안 해! 알아. 잘했어. 연수. 아이씨. 어, 자기야. 아니, 나 지금 순자 언니랑 등산하고 있다니까? 아니, 밤에 등산 안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없다고. 무서워. 아, 산이라 안 터진다. 끊어. 요거 감자 이렇게 칼로 파도 돼. 근데 여기 감자 눈이 독이 들어있어. 그래서 칼로 파도 되는데 적당하게 익으면
아무래도 야, 저 사람들 둘이 이상해. 저거 신랑한테 내가 불안해서 부들부들 떨리는데 야, 웃기는 것들 아니냐? 왜? 야, 여자가 애기가 다섯 살하고 세 살이고 남자가 네 살하고 안 나는데 지금 애들 한참 키울 때 저 연병하라고 돌아다니면 가정이 뭔 짓거리야. 왜? 뭔데? 야, 예약 받을 때 잘 선별해서 받아야 되겠다. 저 개 같은 것들. 부모가 아니었어? 아니, 웃지마. 사지가 떨리려고 그래. 나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난 안 가르쳐 나가라고 그래. 아니, 엄마 일단 마무리하고. 마무리하라고. 엄마 평점 안 좋게 달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서 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니, 돈 안 벌어줘. 나 저런 것들을. 나 진짜 싫다. 아, 성질 같아지는 그냥. 아,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봐. 나 선배님 가까이서 있는 것도 웃긴데 참고 있잖아. 안 참고 온 거야. 요즘 얼굴 피크야. 아니. 아, 됐어. 저번 데이트 때도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 아니, 왜 말을 안 들어? 자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지금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오빠가 화났는데 저번 데이트 때 자기 와이프한테 15번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줬잖아. 아니, 아니, 잠깐만. 어차피 이 관계는 오래는 못 가. 애기들이 어리잖아. 아니, 저 사랑해요. 사랑해. 저희가 사랑해서 그런 건데. 사랑해서 그래? 예. 이제 닭볶음탕 하려면 할. 정자가 좀 틀리고 노랗고 좀 약간 하얀데. 아, 진짜. 아니, 하산하고 있다니까 왜 계속 통화야? 뭐?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고? 야, 너 그거 불법이야. 사생활 침해야. 야, 네 알아서 해. 아. 근데 그럼 얼른 하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저희 그냥 여기 계속 있을게요. 아, 자기야, 아, 가지 말고 있어봐, 그냥. 아니, 근데 그래도... 내가 불안해서 한장 먹었어. 뭐, 나 네 번밖에 안 내가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같이 잠시 그, 저, 잠깐 일 좀 보러 나갔다 올게요. 재밌게 아. 만들고 계세요. 엄마 재밌게 만들고 있어. 나 일 좀 보러 잠깐 가. 하기는 좀 빠르게. 전화를 안 받으면 되는 것 같다, 괜히. 근데, 좀... 잠깐만. 아니, 안 받으면 더 의심. 아니, 근데 그렇지. 잠깐만요. 난 진짜 불편해요. 아, 죄송해요, 선생님. 아까 애초에 전화를 받자. 아, 전화 오잖아. 아, 전화 좀. 진짜 왜? 아, 거짓말 치지 말고. 너 진짜 그럼 나 진짜 나 너 안 봐? 아, 됐어. 네 알아서 해. 왜? 왜, 왜, 왜? 위치 추적기로 지금 여기 다 왔대. 어? 그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어떡해요? 물러나네. 아. 뭐 어딘데? 아, 아들인 척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안 돼, 나는 몰라요. 아니, 아들인 척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몰라요. 아니, 재원 씨 동생인 척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유, 안 돼요. 아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유, 나 숨어야 되니까. 아니, 몰라. 선생님 마음대로 해. 나는 몰라. 나. 선생님, 이거 문 좀 잠그세요. 여보세요? 아니, 진짜. 누구야, 어딨어? 어딨어? 야! 깜짝 놀랐잖아, 진짜. 아이고, 정말. 왼수, 왼수. 어쩐지 왼수를 다 해놓고. 아이고, 어쩐지 웃기더라. 참, 간, 이상하다, 이상하다. 간지럽다 했어, 아까부터. 카메라 등대나 설치돼 있잖아. 저희 선후배 사이. 선후배야? 네. 그러니까 직장으로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에? 진짜? 아, 어머니? 어머니 진짜 너무 어쩐지. 전화할까? 연병. 남편 전화 좀 해주시면 있어 걸로 막 놀리지 마라. 있어 걸로 막 그래.